레이어드 컷 쉽게 자르기. 커트가 어렵다면 아는 원장 쉬운 커트. 오늘은 레이어드 페이스 라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레이어드를 쉽게 내는 방법을 잘라볼 건데요. 일단 이어 투 이어 파트를 나눕니다. 고객님께서는 길이는 건들지 않고요. 그냥 레이어드만 내기를 원하셨는데 턱선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레이어드를 원하셔가지고 일단 이어 투 이어를 나눈 다음 가운데 머리 1cm 센터에 1cm를 가이드를 잡고 턱선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어 투 이어 나눈 머리의 제일 끝점과 방금 잘랐던 가이드의 끝점을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페이스라인에 자연스러운 레이어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컷해줍니다. 처음에 잘랐던 가이드와 그다음에 이어 투 이어의 끝머리 지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앞쪽에 벌써 그 페이스라인의 층은 완성이 되었고 위에 부분에 층을 또 낼 건데요. 위에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운데 가이드 1cm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의 층을 낼지 결정을 하고 끝에를 정리를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언더 베이스 방금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냥 들어서 잘라주게 돼요. 이때 제일 끝머리는 건들지 않아야 길이의 변형이 없고요. 특히 사이드 쪽의 머리는 뒤쪽으로 당겨서 사이드 베이스, 그러니까 나의 몸 쪽으로 뒤로 당겨서 잘라줘야 방금 내가 앞에 잘랐던 그 가이드가 무너지지 않고 커트가 가능하니까요. 유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잘라주고 제일 끝머리는 잘라주지 않습니다. 사이드 부분은 뒤로 당겨서 뒤쪽으로 당겨서 앞에 잘랐던 가이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요.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 적당한 커트는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네이프 부분에 약간 무거운 감이 들어서 네이프 쪽에만 살짝 가벼움을 주기 위해 층을 내줍니다. 네이프 쪽 기준으로 쭉 당겨서 길이는 자르지 않고요. 삐져나온 부분 정도만 정리. 백포인트에서도 연결을 위해서 살짝만 정리. 이 머리를 가지고 다시 가이드를 잡고 양쪽 백사이드 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대로 끝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커트는 끝났고요. 이제 앞머리 쪽에 고객님이 원하는 그 기장의 커트를 진행해줄 건데 보통 앞머리는 입술선 기준으로 많이 자르기도 하고요. 뭐 코선, 입술선 이렇게 정해놓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묶었을 때 예쁘게 빠지는 머리는 대부분 입술선 정도에서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앞머리를 옆으로 살짝 넘겼을 때 예쁘려면 코선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입술선 정도의 가운데 길이 1cm를 잘라주고요. 코선이었네요. 네. 트위스트 베이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잘라줍니다. 내가 잘랐던 부분을 가이드로 손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뒷머리는 길어지고요. 앞에 머리는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 예쁜 층이 나오게 돼요. 쉽죠? 여러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좀 더욱 특별하게 쉬운 방법 위주로 커트를 진행을 했고요. 끝에는 가볍게 C컬 정도만 줍니다. 레이어드 커트는 볼륨감이 좀 생명력이기 때문에 뿌리에 볼륨을 좀 주고요. 롤은 한 바퀴 쭉 돌려서 빼줍니다. 과하지 않은 C컬로 아웃컬로 살짝 빼주고요. 마찬가지로 볼륨감을 살짝 주고 롤을 한 바퀴 돌려서 바깥쪽으로 머리를 빼주고 쭉 돌려주게 되면은 아웃컬에 C컬이 만들어져요.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뿌리에 볼륨감을 살짝 주고요. 아웃컬로 돌려서 쭉 빼주시면 손상모라서 드라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과하지 않게. 그리고 앞머리는 따로 드라이를 해줄 건데요. 앞머리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드라이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앞머리 드라이하는 영상은 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앞머리는 결만 잡아줍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앞머리는 좀 섹션을 잘게 잘게 나눠줍니다. 섹션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보시는 라인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뿌리가 많이 들려있거나 하게 되면 모류를 앞쪽으로 교정을 하고 드라이를 해야 예쁜 앞머리 라인이 나오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류 라인이 뭐 많이 지저분하지 않아서 드라이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해줘요. 이때 앞머리 드라이는 웬만하면 1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죠? 섹션은 저렇게 나누고 뿌리 살리고 쑥. 실컷 드라이를 잘 해놓고 앞머리를 못 잡아서 이제 예쁜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드라이 하게 되면은 고객님들도 이제 집에서 셀프로 스타일링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 많이 하세요. 보이시죠? 옆쪽에 가볍게 층이 나 있고요. 쉬운 커트는 살롱에서 많이 쓰이는 스타일을 정말 쉽고 빠르게 제가 계속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이 좋으시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댓글 힘됩니다. 이상 아는 원장이었습니다.